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바로 오늘 7월 20일 토요일, 드디어 박을즈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아, 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48분이네요 저는 전자레인지로 시계를 봅니다. 지금 방금 일어났고 너무 횡설수설하는데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일어나서 얼른 준비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짠. 자, 이슬 씨, 오늘 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번지야, 오늘 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해야죠. 번지야, 번지야. 번지는 보초석이 바쁩니다. 왜냐면 문 밖에서 소리가 났거든. 아. 아무튼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며 메이크업을 받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콘서트장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싸운 것 같은데? 너 앞으로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아버지가 사주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못해요, 근데. 맛있어요? 아, 근데 살 좀 빠진 것 같다, 진짜. 나? 응. 그래? 응. 보라야? 응, 그런 것 같아. 아, 언니 화장 되게 잘 됐다. 고맙다. 하유비. 아, 하유비. 하유비. 밥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 창현이 형 밥 빨리 드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 해봐. 아니지, 저렇게 안 먹지.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아, 맞아. 끝났잖아. 저렇게 안 끊어 먹어. 나는 한 입에 다 넣어. 이걸 안. 아니, 이런 느낌이야. 아니야, 전혀 모르겠네요. 아, 이런 느낌 맞아요. 모르겠네요. 한 손에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보지 않아. 나 이렇게, 이렇게 먹어. 맞아. 나 그럼 들고 먹어요. 어? 들고. 약간 그거 맞아, 맞아. 그 느낌이야. 핸드폰 안 돼. 그렇게 추잡스럽게 안 먹어. 수비가 없다, 좀. 수비 뭐 어떡하지, 저거? 진짜 못생겼다. 야, 화장 하지 못생 건데? 뭐 하세요? 에센스 전화. 저요? 네. 사람이 우리 다 찍어놓고 본인 메이크업 할 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찍으러 왔거든요. 네, 어제 밤에 에센스가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 무대에서 보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태어나서요? 예. 26년 만 방금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무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지금 새 얼굴로 태어나신 것 같아. 방금 태어나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팬분들이 과일이랑 공차랑 막 이런 거 막 챙겨주셔가지고 열심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귀엽게 나가죠?
저희 콘서트 이제 끝냈어요. 아주 재밌게 시간 흐를 시간에 안녕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